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오늘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까망베르 머쉬룸 와퍼 세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이 까망베르 머쉬룸 와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버섯이 좀 보여요. 이 버섯이 좀 보이고 버섯이 되게 그 구운 버섯 맛 있잖아요. 뭔가 그 담백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 먹고 있고요. 뭐 왠지 이거 고정 메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치즈 와퍼 먹을 때하고 뭐 까망베르로 먹을 때하고 느낌은 뭔가 많이 달라요. 지금 모르겠어. 저는 이제 버섯도 좋아하긴 하는데 버섯을 좀만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. 버섯을 한 가닥 갖다 먹었는데요. 좀 버섯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. 이런 자리를 일부러 노리는 이유가 있죠. 사람들이 막 걸어다녀. 자, 너무 버거만 정신없이 먹었더니 감자튀김이 남아있어요. 지태님 내년에 솔로 탈출하나요? 글쎄요. 탈출을 하면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한번 솔로를 탈출하면요 다시 솔로가 되기 힘들어요. 솔로 탈출한다고 방송 접을 건 아니잖아요. 물론 그 사람은 출연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? 많죠. 한때 마음에 뒀던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린 적이 있고 물건도 잃은 적이 있고
지태님 솔로 된 지 오래되시지 않으셨나요? 너무 저격하시는데? 그, 이제 이쪽 자리를 채울 건가 봐요. 그래가지고, 그, 이제 이것만 다 먹고, 방송 마무리 해야 되겠다. 이제 이쪽 자리 그 정리하나 봐요. 그래서,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일단 가급적 집에 가면 방송 켤 거고요. 집에 가면 방송 켤 거고, 아마 집에 가면 길게는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, 일단은 뭐 이렇게 까망베르 머쉬룸 와퍼 세트를 먹어봤는데, 뭐 담백한 치즈 좋아하고, 그 뭐,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뭐 드셔보세요. 조금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. 어쨌든 네, 그럼 지금까지 디식테이너였고요. 이따가 집에 가서 그 캠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봐요. 안녕.